08생일 때 드레스 코드가 08 입화가 미친놈이 갑자기 빨간색을 입고 오래. 근데 내가 집에 딱히 빨간색 옷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나마 고른 게 이제 주황색 요거였단 말이죠. 오른쪽에 있는 쫀득이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드레스 코드를 딱히 맞춰온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막 억지로 빨간색으로 맞췄는데, 제일 놀랐던 게 어떤 분이 소방관 모자 싹 쓰고 와가지고, 그래서 야 대박이다 해서 막딱 와가지고, 여기 불났어요 빨리 나가세요 나가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와저 저분 누구야 했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복 입은 분이 같이 오더니 빨리 나가세요 여기 불났어요 그러는 거야. 갑자기 진짜 소방관이더라고. 아니 진짜 불이 났대. 갑자기 난 코스프레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 우리 내가 어떻게 했어 막 빨리 나가세요 여기 불났어요 뭐야. 그래가지고 거기 박혀있던 사람들이 막 우르르 막 나가가지고 공파 막 자기 생일 파티장이 막 연기나고 있는 거 보면서, 이게 참 구라 같은 썰인데 소방차 왔고요 경찰분 계시고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불타는 생일을 보낸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거대 불길이 났다. 46m짜리 불인데 46m? 불을 왜 질린 거야? 이거 제가요? 형 닮으세요. 왜? 형이 항상 아무나 끌고 다니잖아요. 나는 저때 나한테 칭찬해준다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악운이라고 했네? 나 저거 뭔지도 모르고 악수하고 있었네? 알고 보니까 이게 뭐큰 불도 아니고 산내가 좀 나는데, 문제는 없는 게 보니까 우리가 한 3층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4층에서도 뭔가 파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음식물을 뭔가 잘못 태워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었나 봐. 진짜 크기 좋은 상태지. 오! 저걸 왜 못해? 쉽지. 뭐하니 이게? 개트름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타이밍 맞춰서? 맞짱 도전은 개뿔 씨바. 와나나님이 가능했대. 가능하긴 해. 나 옛날에 시도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저거는 트름을 하려고 하면 나오는 거야. 은근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해보면 알아. 하려고 하면 잘 나오는데, 굳이 참겠다? 그럼 참아줘. 말은 그러러 나온다고? 사랑합니다. 신기하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일단 초단기라서 정확도가 엄청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프로야구 저것도 사실 정확하긴 하지만은 100%는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비가 오고 안 오고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100%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니 삭신 아니야. 삭신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쓸수 있잖아. 그거 말고 비가 오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창밖으로 손을 내밀면 돼요. 만약에 비가 안 온다? 근데 이제 손을 내밀었는데 비가 온다? 그럼 비가 오는 거야. 존나 정확해, 진짜. 오늘도 채팅창이 놀라운 상식을 앓은 것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네요. 저도 여러분께 좋은 상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클립으로 쓰냐? 어떻게 하면 경자이님 남친이 되나요? 제발 후. 돈좀 쏘면 내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10,000원 쏘면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긴 해. 그거 엄청 크게 물렸더만. 너희지 결국 날.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로. 난 거짓말은 안해 최소한. 알려달라고 10,000원 써야 알려드리죠. 설명을 드리는 실패가 아니. 와장 진짜 장인님 팬이라고 남친 지원한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피망이다님께 견자의 남자친구 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연습생을 개빡세게 해가지고 아이돌이 돼서 BTS에 견줄 수 있는 아이돌이 된 다음에 그 멤버로 들어가면 됩니다. 난 오직 자이님한테 제가 팬이라고 좀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이님. 네. 다름이 아니라 네. 피망이다라는 투수님께서 네. 5만원이나 쏘시면서 간절한 메시지를 하나 말씀하셔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조만간 맞짱을 뜰 준비해라. 내가 널 꺾고 말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나나님이 저를요? 아니요 피망이다라 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나님한테 이제 뭐야 말을 대신 전해달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10,000원 쏘면 정정해줄게 빨리 말해. 바나나님. 네. 조만간 본인이 뜨자 하셨죠? 실득이요? 맞짱이요. 네? 네가 뜨자면서요 나랑. 점프해도 지상은 뜨는 게 아닐까요? 아 약간
약간 뜬다. 약간 뜨는 거를 약간 그렇게 말을 요리조리 바꿔가지고. 요리조리 바꾼 게 아니라 전 처음부터 직관이었어요. 세상을 뜬다? 아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아 그게 아니고 그 피망이다란 투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노상하다고 남자친구 대신 그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전쟁 한다고 오해가 있던 모양이에요. 원하나님 이제 그만 세상을 뜨고 싶다에 그 뜬다. 아니요 피망이다란 님께서 이제 자연님 너무 팬이라고 이제 언젠가 꼭 남자친구로 우뚝 서고 싶다고 멋진 진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거기 감동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려던 차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시원이 독하네. 그럼 천천히 말할까요? 고마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조만간 뜨자. 실뜨기? 자, 우선 제가 친 실뜨기란 드립은 맞짱 뜰래? 라는 드립에서 뜨다라는 게 이제 서로의 윙윙 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어제 용별이 내 톤에 씹은 거 혼내달라 못했는데 오늘 해준다고 했던 거 같은데. 아, 그거 지금 해줄게. 뭐 어떤 내용이 씹혔어, 쌈나콘? 서울질이 나온 거 채목물어 봤는데 지금 아 마이 갓! 어! 그럼 그냥 이거 잘 오셨어요. 지금 안 그래도 혼내려고 했거든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해. 뭐야? 여보세요? 저 너 씨발 어제 쌈나콘 님이 도네이션 했는데 왜 씹어? 이리 싸가지 없는 너 서울질이야. 지금 알아 몰라 지금은. 알아요. 어디야? 서울 어디 있어? 인천 위에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위에. 그렇지. 대각선 왼쪽 오른쪽. 인천이 오른쪽 아래에 있고 서울이 왼쪽 위에 있어요. 이런 비영신 같은 년! 야 빨리 쌈나코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쌈나코님 죄송하다. 응? 존댓말로 사과드려라. 쌈나콘 죄송하다요. 주어 서술어 제대로 잘 붙여서 사과해라. 쌈나코님을 죄송해하고 있어요. 그거는 쌈나코님이 잘못한 거잖아. 쌈나코님에게 죄송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겠지? 1,000원이니까 제가 못 입고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나 지금 너무 방송 이따위로 하는 거 굉장히 화가 나거든? 야! 빨리 제대로 사과드려. 쌈나코님 죄송합니다. 그래! 꺼져! 야! 네. 호. 남편 뭐 그렇게 나이 같다는 사람? 뭐라고? 방금 적었어. 여보세요. 야, 네? 너는 네? 내가 나이값 한다고 생각하냐? 네, 그럼요. 단발은 모두 칭찬받을 만해. 난 자꾸 머리가 빠져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물을 끼었니? 에이, 그래도 언젠간 태양이... 야, 고민아! 너 탈모인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 언젠간 태양이 뜨겠죠. 그거 민머리 되겠죠라는 건 다를 게 뭐야! 그런데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대머리들은 태양이 아닙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달에 가까워요. 왜냐? 태양은 자체 발광을 하지만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밝지 않습니까? 대머리들은 대머리에서 자체 발광을 하는 게 아니고 태양빛을 반사해서 반짝이는 거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태양이 아닌 달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